그 방송은 전설이 되었다. 생방송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돌발 사고 같은 게 방송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쩌면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들이 두 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신 배철수 씨 감전 사고. 맞다. 우리가 송골매 그러고 소개를 했어요. 배철수 씨가 나왔어요. 노래를 부르려고 마이크에 손을 딱 대는 순간 감전이. 그 당시에 MC가 왕영호 씨. 제가 송승환 씨하고 저하고 MC였는데. 어디에 계셨어요, 그러면 무대? 나가서 저 옆에, 요 옆에 서 있었어요. 예. 근데 딱 잡는 순간 배철수 씨가 어떻게 쓰러졌냐면 이렇게 그냥 휘영청 이렇게 쓰러진 게 아니라 이 마이크가 스탠드 마이크잖아요. 어. 이거하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쓰러져. 맞아. 이렇게 그냥 쿵. 예. 이것까지도 지금 생방송으로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고 있는 상태니까. 잠깐 그 쓰러진 장면이 계속 화면에 계속 그냥 홀드 돼 있었어요. 끔찍한 사고인데요. 네. 저는 뒤늦게 알고 막 이러고 있고 너무 무서우니까 송승환 씨가 뛰어나가서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생방송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젊은 행진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방송 끝. 커튼이 쫙 내려오고 그러고 끝낸 거예요. 그럼 그동안 배철수 씨는 계속 무대에 누워있었던 거예요? 무대에 쓰러져 있었어요. 쓰러졌을 때는 감전인지 뭔지 뭔지도 몰랐겠네요. 모르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배철수 씨가 쓰러지면서 순간적으로 머리 어디에 진짜? 상처가 나서 피가 났대요. 다행이다. 근데 피가 나지 않았다면 더 끔찍한 큰 사고 진짜. 사고가 될 뻔한. 그게 몇 년도 정도? 83년. 83년도. 와. 그거 갖고 놀랬죠. 예. 근데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이 다친 거니까 굉장히 큰 사고지만 더욱 충격적인 또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요? 이 얘기는 방송사상 전무후무한 얘기예요. 아무도 모르는. 방송의 처음. 전설의 최초 공개.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1981년이에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이런 대학생들의 가요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나중에 MBC에서 라디오 행사로 강변가요제라는 게 만들어진 것처럼 KBS에서 라디오로 가요제가 있었어요, 따로. 근데 그게 사랑의 듀엣 가요제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대상이 뭐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SBS의 김혁 국장. 그렇지, 예능국장님이셨죠? 네. 예. 그분이 혁과준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21살의 비망록이라는 노래 알죠? 아, 21살 비망록 알아요. 예. 우리들의 넓디 넓은 가슴은 하늘도 굶고 또 나무리 하는 노래 있어요. 예. 21살의 비망록. 예, 그 노래 좋아요. 아시죠? 네. 알아야 되는 연배. 알아야 되는 연배예요. 대상을 그분이 타시고 예. 그리고 금상을 바람바람바람의 김범룡이가 금상 수상자였고 그리고 배따라기 있죠. 아빠와 네, 아빠 그 배따라기 그 팀도 나왔어요. 거기서 굉장히 또의 가요제 MC는요? 제가 MC 보시고 예. 제가 했고 남자 MC는 아마 이태님 씨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연포에서 있었어요. 8월이었으니까 해변에 와 있는 모든 피서객들이 관객이에요. 예. 너무너무 대회가 잘 됐어요. 성공적으로. 그리고 이제 방송만 남아있죠. 예. 그럼 시단지도 다 끝난 상태고 다 이제. 다 끝났죠. 완벽하게. 네, 완벽하게. 그 이제 유종의 미를. 그런데 라디오 행사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이 릴테이프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만한 릴테이프. 예. 그 테이프 도난당. 어머머머. 도난? 예회가 다 끝났는데 KB 어떻게? 어쩌다가? 어쩌다간지는 지금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특집 방송의 프로듀서가 굉장히 주당이셨대요. 예. 그리고 초대 가수도 산울림의 김창완 씨 이런 분도 굉장히 주당이시라고 유명하시잖아요. 거기다가 학생들도 흥분할 때로 흥분해 있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긴장이 풀리고 이러면서 엄청난 술.